2가 됐었어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갑자기 1년 있다가 신동엽 씨가 저기 의미스러운 사고.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하는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빨리 신동엽 돌아와라 막. 그래서 이제 신동엽 저도 몰래 올렸어요. 신동엽 보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신동엽 씨가 1년 만에 진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정확히 그래서 이번에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컨셉으로 이제 집을 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너무 보여줄 게 없다. 뭐 가게는 뭐 업종도 다양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신동엽 씨가 진짜 그때는 정말 거의 밤잠을 안 잘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막 대본 미리 다 보시고. 네,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통 때 그 신장기업 할 땐 거의 벤에서 잤거든요, 사실. 제가 혹시나 이제 게을름을 필까봐 저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나보고, 형, 음반 활동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나도 뭐 콘서트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콘서트 홍보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러버즈 딴, 따단, 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밤 진짜 하나씩 저 열 때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극장 어디까지 해가지고 진짜 일밤에서 시청률 거의 30% 가까이 나온 데서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사회가 다 매진이 된 거예요. 대박이 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콘서트 할 때, 아, 동엽아, 나 게스트 좀 와줘라. 그럴 때, 아, 형, 내가 무조건 가지. 내가 갈게. 그러더니 이제 콘서트 하는 날, 우리 러브하우스에 신동엽 씨 모시겠습니다. 이런데 저기서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콘서트를 기다리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한 잔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세 병 정도 먹은 거예요. 반주로 반주로 세 병 간단하게 올라가더니 그때부터 저 콘서트 2분은 거의 못 하고요. 혼자서 거의 3, 40분을 토크로 그것도 19금 비방용으로 다. 집만큼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런 집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딱 기억나는 게 한 두 집 정도가 있는데요. 네. 집을 하다 하다 이제 계속 너무 집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 초등학교를 고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그건 못한다. 가는 데만 5시간 걸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그 자재를 다 들고 날라야 되는데 나는 초등학교 해본 적도 못한다 이러니까 그때 신동엽 씨가 한다는 얘기가 그때 일밤에 같은 프로그램 중에 게릴라 콘서트가 있었어요. 나보고 게릴라 콘서트 시켜주겠다. 와.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뭐 동료가 아니라 계속 뒤를 걸고 하고 뒤를 걸고 하고. 아니 근데 뭘 당근을 줘야만 해요. 나한테 이제 또 음반 활동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밤에 게릴라 콘서트 뭐 막 이렇게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확 울고 이런 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가겠다. 초등학교 내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내가 다 고치겠다. 이러고 간 거예요. 검사 거의 막바지에 한번 오더니 이제 게릴라 콘서트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어디 서울 아니면 부산 뭐 어디서 하냐고 그랬더니 트럭을 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나는 강원도 그 저 춘천시 정도 가서 공설운동장 이런 데서 하나 보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타고 자기랑 돌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50명이 다 총 인구가 50명인데요. 거기서 게릴라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27명이 온 거예요, 할머니들이. 어우, 반 이상 오셨네요. 50% 이상이 왔어요. 이, 서울로 보면 500만 명이 모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27명이 단 한 명이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잔치한다니까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연하니까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집이 그랬었고요. 네.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집은 아마 신동엽 씨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연말 특집으로. 아, 그럼요. 그럼요. 민지. 예, 네, 기억나죠. 국도변에 트럭이 가다가 집을 치고 간 거예요. 아, 도망갔어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아내분은 임신을 했는데 연탄가스 중독으로 실신을 하신 거예요. 아, 오케이. 집을 짓는데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7일간 해서 두 달 만에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그게 가능합니까? 건축으로서? 67일? 아니, 그러니까 밤을 샜죠, 사실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이 없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줘도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도변에 식당을 할 수 있도록 1층에 식당 만들어드리고 2층 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당장 거기서 또 식당할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축협 앞에 주차장
거기 땅을 빌려서 축협에서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민진의 국화빵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 기억난다. 네.